자,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패드고요. 여기 맥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바로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한번 깜빡거리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와우.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딜레이가 없어요. 딜레이가 없어요. 딜레이가 없어요. 딜레이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그리는 훨씬 컵입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탔습니다. 한국을 돌아오고 또 서울에서 세종시로 또 이사를 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와 주시고 아이패드 사용 후기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동료 작가분들 중에서도 그 아이패드 후기를 보셨다는 분이 많이 인사를 해 주셔가지고 이래저래 미루고 있다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 오늘은 맥 OS 10.15 카탈리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9년 한 10월쯤 애플이 맥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카탈리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때 가장 큰 변화가 이런 일반 맥 컴퓨터를 아이패드랑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예전에 쓰던 와콤 신티크를 그 드라이버가 먹질 않아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 동안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패드로만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물론 사이드카도 이용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의외로 이게 괜찮더라고요. 신티크가 없어도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이후로 100% 아이패드로만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10월, 11월, 12월, 세달 정도 사용하면서 신티크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맥 컴퓨터랑 이런 거치대를 하나 놓고 아이패드를 이렇게 가져다가 사이드카를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사이드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뭐 이렇게 무선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뭐 충전도 할겸 이렇게 USB-C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맥에 연결해서 그 보조 타블렛으로 사용하고요. 이제 나갈 땐 요것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패드고요. 여기 맥이 있습니다. 요 화면에 바로 연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한번 깜빡거리더니 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USB-C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꽂으면 USB로 연결된다는 메시지가 다시 나오고요. 와이파이보다는 USB로 연결해서 쓰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되게 그 장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쓰면 약간 딜레이가 있을 것도 같은데 딜레이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지금 사이드카에서 연결해서 쓰는 거고요. 아이패드에 내장된 어플로 이거는 이제 사이드카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이거 똑같이 이제 어플 아이패드 내에 이제 내장된 어플인데 네, 사실은 차이를 예,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네, 딜레이가 전혀 없습니다. 사이드카를 이용할 때이 옆에 그 아이패드의 사이드바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서 예, 꽤 유용하게 나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옆에도 이렇게 띄워놓기도 하고요.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라면 아이패드에서 보여지는 그색 구현율만큼은 아닌 것 같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약간
화질이 약간 열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와콤 시티크는 자동 충전이 되거든요. 이게 뭐 특허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플 펜슬 항상 이렇게 틈틈이 꼭 충전을 해줘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면 확실히 이 12인치, 요 사이즈가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좀 더 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작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서 그 부분은 약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3개월 정도 실제로 써보면서 이 사이드카의 장점과 단점을 꼽아보자면, 일단 장점은 맥과 연결했을 때 의외로 딜레이가 없습니다. 선을 위에 이렇게 그었을 때, 특히 그림을 그릴 때 딜레이가 생기면 사실 작업 도구로서는 별로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 이 사이드카는 저로 하여금 와콤의 신티크를 팔게 하고, 오로지 아이패드로만 작업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애플의 쾌적한 생태계를 만끽하게 해줘서 저는 매우 만족하고, 꼭 작업실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신티크도 그게 가능하긴 했는데 모바일 스튜디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모바일 스튜디오는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아이패드는 확실히 가볍고 날렵하고, 그래서 매우 작업 환경을 간소화시켜 준 저에게서 매우 고마운 기술적 변화였습니다.